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과 관련해서 기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걸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원래 이제 하나의 이제 필지가 있으면 하나의 이제 필지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여기 이제 대지 안에 건축물 등이 있을 때는 하나의 이제 대지에 2개 이상의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미터는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0제곱미터는 상업 지역으로 해서 속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 높이 제한 등과 관련해서 적용할 때 국토의법에 따른 주거 지역 아니면 상업 지역 두개 중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국토의법에 따른 제한을 적용할 때는 면적을 기준해서 가반이 속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이나 지구나 또는 구역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반이 속하는 거니까 지금 전체 한 필지 토지가 1000제곱미터일 때 600제곱미터가 주거지역이면 대지 전체 즉한 필지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외는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의 일부가 방아지구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자체는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 이제 적용되는데, 상업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가 방아지구에 이제 속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방아지구와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지구가 이제 지정될 때는 이때는 예외가 있다는 것,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아지구에 속하는 부분하고 방아지구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부분에 경계와 관련해서 경계 자체가 건물의 이제 경계가 자 방아벽 등에 의해 가지고 방아지구에 속하는 거하고 방아지구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구별이 되게 되면 이때는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건물의 경계가 방아벽에 의해서 구획이 되면 방아지구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방아지구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밖의 구역과 관련해서는 방아지구와 관련해서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방아지구는 좀 특수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 일부가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이 걸치는 경우입니다. 그 녹지 지역이 걸쳐 있으면 이때는 원칙인 과반이 속하는 지역,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되는 용도 지역 각각 따로따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2개 이상의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 걸치는 경우 케이스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단답식 대비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가로구역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로구역이라는 건 해당되는 구역이 자, 도로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고같은 구역을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 구역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은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그리고 이쪽은 20m, 그리고 여기는 너비 30m, 그리고 여기는 너비 40m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역을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높이 제한은 원래는
접해 있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허가권자는 필요하면 뭐 가로구역과 관련해서 가로구역 전체와 관련해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접해 있는 도로의 너비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뭐 일률적으로 해서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대상구역과 관련해서는 높이에 뭐 30m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공고하게 되면 전면 도로의 너비에 관계없이 대상구역의 건물의 높이는 일률적으로 30m까지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정하는 게 가로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구역을 지정해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다르게 따로 높이를 지정하는 것. 자,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제 용도라 뭐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지정해서 공고한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려면 절차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절차 물어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 따른 이제 높이 제한 중에서 1조 확보. 일반적으로 이제 햇빛 1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이때가 정북 방향, 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각각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용도 지역,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건축이 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나 있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두 가지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기준은, 자, 정북 방향을 균해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되는 건물의 높이가 9m.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되는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각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건물의 높이가 9m, 9m 이하냐, 9m 초과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 각각 두 가지로 적용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반대, 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하는 지역이 대부분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구역일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북 방향부터 띄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띄워도 되냐, 정남 방향부터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개발사업구역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나 뭐 이런 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띄우냐, 정남 방향부터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첫 번째 이제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원칙에 정북 방향부터 띄운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정남 방향이 이제 대지에 1조 확보가 있는데 뭐 띄우는 기준 정북이 아니고 정남 방향부터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사업구역이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뭐 정남 방향부터 띄우는 부분 쭉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비역까지는 일반적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구역이고, 끝에 시옷하고 이용한 시옷은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용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대지는 건축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때는 정북 방향부터 띄우는 게 아니고 정남 방향부터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남 방향부터 띄우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높이 제한은 뭐 좀 전에 봤던 1주악부를 위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강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동하고 동 사이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건축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하고 동하고 동 간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여기 두 가지 높이 제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최강 방향의 높이 제한하고 동하고 동간의 거리의 높이 제한, 이 부분 적용 안 된다, 이거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 최강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은, 자, 공동주택의 최강의 방향 기대인데 주로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발코니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향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반대편에 있는 인접 대지에도 뭐 주택이라든지 일반적인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강 방향에서 인접 대지까지 직선 거리를 균해서 공동주택의 높이는 해당되는 직선 거리에 두 배까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뭐 인접 대지하고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접 대지까지 직선 거리가 10m이면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20m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하고 걸린 상업 지역일 때는 여기 이제 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 두 배까지가 아니고 네 배까지 높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강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 동하고 동 간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개의 이제 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강창이 없는 벽면하고 그 다음 최강창이 있는 면, 즉 발코니가 있는 부분, 여기 이제 동하고 동 간의 거리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높이에 대해서 0.5배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율 0.5배,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높이가 30m인 경우 이때는 동하고 동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되냐, 15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율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지 안에 있는 그 밖에 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다, 그럼 이때는 공동주택하고 부대시설의 뭐 거리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부대 시설의 높이만큼. 만약에 이제 관리사무소 높이가 8m다. 그러면 아파트 동하하고는 8m의 그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인데,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벽이 마주 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채광창이 없는 벽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척벽, 즉 옆부분, 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자, 이때 이제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는 8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척벽이 서로 마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척벽이니까 이 부분, 자, 이렇게 마주 보는 경우, 이때 이제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는 4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공동주택의 이제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 띄우는 거리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 띄우는 것 건축법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 있는 다섯 개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예외에서 나인데, 모든 세대가, 즉,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대지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동지를 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지 1을 준해서, 오전 9시에서 15시. 자, 여기 시간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해서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우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여기 나 있는 건축법상의 기준, 이걸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하하고 동간의 거리 띄우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 이제 관련된 내용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의 뭐 1조 확보를 위한 목시한 뭐 이 부분, 일단 뭐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부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층수가 2층 이하고 뭐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부분 적용을 하지 않는 뭐 예외 적용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뭐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특별 건축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뭐 주관식 단답형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 건축구역은 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의 경관 그리고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별 건축 구역은 뭐 조화롭고 뭐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같은 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하고 건축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 적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을 할 때 그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하고 건축 관련된 법령 적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 자체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할 때 건축물의 외형적인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 이런 부분이 특별 건축구역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뭐 구역이나 지역은 대부분 뭐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대상 뭐 구역하고 지역이 법에서 네 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내용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 그린벨트는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연공원, 자연공원도 보호 목적이죠. 그 다음 이제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뭐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게 접도구역이고, 접도구역 자체도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전산지도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는 구역 4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종전에는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개정돼서 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자, 지정 자체는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 절차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신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만약에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하고자 하면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직권에 의해서 직접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정 제한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정 제한은 지금 이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이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자가 각각 이제 지정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주택공사 등이 특별건축구역과 관련해서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정 제한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각각 지정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정 제한 절차 최근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지정 제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지정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동의와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 구역 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토지가 뭐 국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일 때는 해당되는 관리청의 동의 이 부분 각각 받아서 지정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정 신청하고 지정 제한 절차 두 가지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지정 제한과 관련해서 뭐 지정 제한하고자 하면 서면 동의와 관련된 요건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동의 요건 보시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뭐 국유재산이나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재산 관리청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이 있게 되면 뭐 시, 도지사는 40월 이내, 각각 뭐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45일 이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과 관련해서 결정하게 되면 제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는 15일 이내에 각각 통보, 15일이 아니고 14일 이내에 각각 결정된 내용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간 일단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신청 또는 뭐 직권에 의해서 지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장관이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간이시장, 도시사가 지정할 때는 해당되는 이제 관할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정된 이후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지정 자체를 뭐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사유, 법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일단 여러분들 뭐 관련된 사항 각각 한 번씩 봐두시고, 좀 특이한 건 해당되는 이제 지정 목적에 맞는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뭐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착수 등과 관련해서 기간이 5년입니다. 원래 뭐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으면 공사 착수 2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착수가 2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 목적이 부합하는 건축물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간 5년, 뭐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예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한 사항 이런 부분이 결정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제되는 대상 중에서 제외되는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된 지정이나 변경은 의제사항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부분,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상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뭐 특례가 적용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민간이 뭐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뭐 건축법 등의 적용이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규모, 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주관식으로 해서 탄다통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용도 보시면 문화하고 집회 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두 가지만 이제 적용 대상이고, 단독주택은 한옥일 때만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려면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일 때는 한옥과 관련해서는 50동 이상으로 해서 각각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모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특례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적용 배제가 된 것.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뭐 기준과 관련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건축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적용이 돼서 나있는데, 뭐, 특별 건축구역 안에 건축할 때 관련 규정 통합해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특별 건축구역 안에 자, 이와 같은 이제 구역에서 뭐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네 개 대지를 통합해서 뭐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일정 규모에 따라 공원 설치할 때 공원과 관련된 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은 특별건축구역 안에 대지별로 건물별로 해서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 되면 통합해가지고 각각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미술작품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설치하고 그다음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뭐 공원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특별 가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명칭이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좀 전에 봤던 특별 건축구역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 가로구역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도로에 이제 인접한 대지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규정이나 관계법에 따른 규정과 관련해서 적용을 배제 등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 같은 구역이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한 국토개발법에 따른 용도지구 중에서 중간지구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미관 등을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또는 홍합권자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특별가로구역 지정하는 것 의미 목적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종류가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건축선 후퇴한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고시 된 지역 안의 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행자 전용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행자 전용 도로로서 호화권자가 정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는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 이 부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상 도로와 관련된 부분 대상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종류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 가로구역도 지정할 때는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 가로구역은 일단 특별 건축구역하고 용어 자체 서로 유사하지만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